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어떠한 이슈들을 좀 보고 싶으신 건지, 요 이슈를 좀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이슈는 이슈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재건 관련주 이슈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그 부각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전일 이제 푸틴이 또핵 언급을 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살펴보자면은 사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난 15일부터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올레나 그 젤렌스카 여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부각받았었는데 사실 그 지난 이그 젤렌스카 여사가 지난 7월부터 그 작년이죠. 작년 7월부터 미국 첫 단독 방문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사 역할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를 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서 좀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비살상 무기에 대한 그 장비를 좀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때부터 좀 주가가 탄력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그 지난 17일에 그 지뢰 제거 관련주인 퍼스텍하고 디지털 엑스레이 디렉터 전문 기업인 그 디알텍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보면 정말 뭐 상한가, 연일 상한가고 뭐 급락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는 사실 이번 주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요게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은 게 언젠가요? 제일 탄력을 받은 시기는 그 17일 이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연이어 나왔었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련된 그 협정에 좀 서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 EDCF라고 합니다. 그 차관에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1억 그 3천만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제공을 좀 서명을 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건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상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지원차 이제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회수를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협정에 서명은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사실상 그 EDCF에 지원하는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참여 예정인 기업 중에 도하 엔지니어링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도하 엔지니어링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탄력성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는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된 출장을 지금 가셨습니다. 갖고 26일까지 열리는 협력을 위한 그, 고위급 면담에 지금 참석 중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최근에 현지 시간 23일로부터 우크라이나 그 인프라부와 재건 사업 협력을 MOU를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세게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규모가 사실 궁금한데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상한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만약에 뭐 수주가 들어오거나 한다면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일단 이 플랜 자체에 대한 규모라든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죠? 이게 그냥 헤드라인으로, 그러니까 탑픽으로 봤을 때는 그냥, 1200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200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년에 1200조는 절대 아니고요. 10년에 걸쳐서 한 1200조로 좀 추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추산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더더 지나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건물, 철도, 도로, 먼저 이 부분들부터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및또 수소 등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든 전력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포착을 해서 가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어느 정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는 시점이 되고 본격적으로 좀 복구가 이뤄진다 한다면 전기차에 대해서 현지 생산시설 마련까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또 노리고 있는 게 먼저 이제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조성, 그리고 현대 그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은 뭐 인프라나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확충을 시키고 나야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그 처음부터 그 황무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퀘스천이 남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저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사실상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위험한 부분들을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MOU 체결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희한하다. 라고 네, MOU 체결이라는 네. 게 사실 MOU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뭐 전혀 공시가 안 되거나 수주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MOU는 말 그대로 MOU입니다.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그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삽을 뜨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서 추산하는 규모와 실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추산하는 규모가 분명히 다를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좀 살펴보니까 웰바이오텍의 경우, 그러니까 피혁 원단 관련된 기업인데, 웰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물류기업과 재건사업 MOU를 체결을 했고, 지금 현재는 좀 주가가 조정 중인 상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부토건 참 희한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그리고 폴란드 건설사와 MOU를 체결을 했다 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2배 이상 폭등을 했고, 그 관련된 또 그 삼부토관의 최대 주주가 또 DYD이거든요. 같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계성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그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전일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뭐 미국이든 뭐 이전에 그 사우디든 뭐든 간에 MOU를 체결했고 본삽을 뜨기 전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변화될 수 있는 시기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화끈하게 생각은 하지 말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멘텀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절대 모멘텀은 없는 것은 아닌 게 다음 달 21일, 22일 영국에서 재건 회의가 열립니다. 재건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재건 사업과 관련된 5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혀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달간 먼저 이제 공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MOU에 대해서 재건과 관련된 체결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영국에서 재건 회의 열릴 때까지는 계속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여기에서 좀 더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재건 사업에 대해서 5천 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대략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적인 테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에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외의 이슈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연관돼서 중소형주 위주로의 한 번씩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벤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종민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사실은요, 그 나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그 나로가 지금 좀 약간 지금 연기가 되면서 그 부분들보다는 지금 핫한 이슈인 그 우크라이나 재건지를 좀 가져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나로는 이미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벤트 플레이를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가요? 사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결국은 도로 포장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 건설이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든 뭐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결국은 지금 첫 번째로 지원 품목에 대해서 봤을 때는 도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됐고 그 다음에 구급품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상 그 뭐 도로만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과 관련된 설계 기업, 시공 기업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깁니다. 길고 사실 뭐 트랙터도 있고 농기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큰 폭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그리고 실적도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 한다면 그때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뭐 본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업별로 효과를 좀 크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1200조에 대해서는 다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또 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심할 거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추산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국가들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가장 핫한 종목이 그 삼부토건과 DYD입니다. 네. 그래서 삼부토건과 DYD는 최근에 솔직히 너무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너무 했고 MOU에 대해서 체결한 것도 좋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삼부토건이 정치 테마주로서도 좀 연계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일 좀 공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DYD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전일 DYD에서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조정 전에 그 전환가액이 1971원에서 1706원으로 조정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그 오늘 주가에 대해서 향방을 좀 예측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있었군요. 네, 네. 어제 그 저녁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부토건이든 DYD든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매도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매도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1차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리고 HD 그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사실상은 건설과 관련된 기계든 뭐든 굉장히 그렇죠. 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현대 그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 구간은 한 10%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10% 구간을 좀 지정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젤렌스카 여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구급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그 현대 에버다임은 그래도 좀 그 주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그 낮은 편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이전에 제가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이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러시아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고 우크라이나 대선도 내년 4월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도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전쟁에 대해서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간에 포인트가 나와줄 가능성이 올해 한 연말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다시 포착을 하면서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 게 EU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틱 국가에 대해서 경제사절단에 대한 이슈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유럽 국가에 대한 이슈가 우크라이나와 같이 연계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발틱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사설단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관련된 그 대상 기업들이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SK, 그리고 한수원, 셀트리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한수원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한수원을 통해서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가능성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너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양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멀리 생각을 하셨네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